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맞는 죽음,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50, 60대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근석 기자입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술병과 상자째 남아있는 라면, 하루치만 남은 약봉지, 홀로 생활하다 숨진 한 50대 남성의 방입니다. 그동안 정확한 수조차 파악되지 않던 외로운 죽음. 보건복지부가 이런 고독사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7년 67건이던 고독사는 2020년부터 매년 90여 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명, 100명 가운데 한 명은 외로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에선 지난해 50대 28명, 60대 24명, 40대 15명이 고독사하는 등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군이 늘었다고 분석합니다. 조금 있으면 청년층까지 고독사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원인은 사회적 단절, 고립,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북 지역 자치단체는 이런 고독사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이용해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등 여러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의료와 돌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 통계로 처음 드러난 충북의 고독사 실태. 나와 이웃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